최근 증권시장을 더블스톡에 대한 소식이 하나 있었죠? 지난 1월 현대자동차와 애플이 자율주행차 개발을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 이른바 애플카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협의가 중단되기는 했지만 그만큼 국내의 유명 기업들이 자율주행차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화에서 살펴본 수소차와 전기차처럼 다양한 미래형 자동차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퓨처라이더 출발합니다. 자율주행차는 말 그대로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차는 기술 개발 단계에 따라 총 6단계로 분류합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의 자율주행 단계에 따르면 0단계부터 2단계까지는 운전자가 주행해야 하는 단계고, 3단계부터 5단계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0단계는 말 그대로 아무런 기계적 도움 없이 운전자가 차를 보는 거고, 5단계는 완전히 차에게 주행을 맡길 수 있는 상태입니다. 2단계까지는 주행보조장치를 추가한 상태입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와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가 가능한 단계죠. 3단계부터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조건부 자동화 단계입니다. 4단계는 운전자 없이도 정해진 조건에서 운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모든 도로와 조건에서 운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차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지금 시판되는 자율주행차는 2단계에서 2.5단계 사이입니다.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은 전세계 5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 앤 썰리번은 2030년에 레벨 5 수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6가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2010년대 들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죠.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자율주행차는 80억 달러였던 시장 규모에서 2019년 130억 달러까지 성장했습니다. 2025년에는 26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래형 자동차는 스마트카를 시작으로 자율주행차를 거쳐 커넥티드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커넥티드카를 미래형 자동차의 완전체로 보는 시각이 많죠. 커넥티드카는 쉽게 말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차입니다. 커넥티드카는 다른 차나 통신기기와 실시간으로 통신하며 운전자가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커넥티드카 자체가 통신기기가 된다는 의미에서 거대한 사물인터넷 기기라고도 하죠. 탑승자들은 음악이나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실시간 날씨와 뉴스 검색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는데 이 많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차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커넥티드카를 스마트시티에서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결국 자율주행차가 발전할수록 커넥티드카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겠죠. 국내 기업들의 커넥티드카 개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난 2003년 현대차그룹은 국내 최초 텔레매틱스 서비스 오젠으로 커넥티드카 서비스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신차를 구매할 때 커넥티드카 서비스 블루링크를 제공하는데, 처음에는 무료로 제공하다가 서비스를 유료화합니다. 국내 커넥티드카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KT입니다. KT는 2004년 커넥티드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입자가 점점 증가해 올해는 2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KT는 올해 커넥티드카와 모빌리티 부분에서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내년부터 출시하는 모든 차량을 커넥티드카로 선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 분야의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와 커넥티드카의 핵심 기술인 컴퓨팅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력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커넥티드카는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현대자동차와 협력하는 엔비디아가 개발한 정보 처리 시스템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라고 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넥티드카의 보안 문제를 우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커넥티드카 같은 미래 자동차를 준비 중인 자동차 업계는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런 방식은 차량의 네트워크 연결성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를 활용하면 보안상 허점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악성코드 같은 위협에 노출될 수 있죠. 완전 자율주행의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자동차 제조사들이 계획을 미루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자율주행 택시 출시를 기점으로 빠른 자율주행차 시대를 열겠다던 제너럴 모터스는
2025년 이후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미뤘습니다. BMW와 포드도 최근 자율주행차의 윤곽이 2025년 이후에나 드러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안전기준과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려면 기본적으로 안전기준이 세워져야 합니다. 안전한 자율주행차란 뭘까요? 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운전자나 보행자 중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그 논란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문제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관련 법률 제정도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차 개발이 활발한 미국에서도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만 자율주행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려면 한 국가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규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죠. 다양한 개인정보가 담기는 커넥티드카의 보안 수준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로 특정 인증을 해야만 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활용해 보안을 높이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가 개발된다면 삶이 더 편리해지겠죠? 현대자동차, BMW, 포드 같은 다양한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 속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안전기준에 관해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술도 충분히 개발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 일컫는 요즘 모든 사물의 연결은 스마트 가전과 스마트 홈을 넘어 자동차와 도시 인프라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연결성을 강조한 커넥티드카로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1, 2화에 걸쳐 미래에 어떤 탈 것들이 나올지 살펴봤습니다.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어떤 것이든 취향에 따라 골라 탈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좋겠네요. 다음 화에서는 퓨처라이더가 어떤 미래로 안내할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럼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